이거는 생채로도 먹을 수 있는 거. 전자레인지에 7분만 찌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옥수수가 다니까 달콤하니까 맛이 굉장히 좋아요. 달달하고 아삭한 제주 초당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초당 옥수수 출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 드넓은 밭 가득 초당 옥수수가 탐스럽게 연글고 있는데요. 본격 수확철이 시작됐습니다. 수확 시기가 다 돼가지고 이제 지금 위에가 다 얌았는지 그거 좀 확인도 하고 좀 익은 거 있으면 하나둘씩 수확을 먼저 해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길이가 15cm 이상 되는지 속은 얼마나 꽉 찼는지를 보며 수확 여부를 결정한답니다. 이거는 아직 좀 이제 한 10일 정도 이거 위에가 다 얌지 않아가지고 좀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있으면 위에 것이 이제 노랗게 이렇게 돼가면 이것이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초당 옥수수를 재배했다는 양재식 씨. 재배 여건이 좋고 가격도 높아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끝나가지고 딱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이거를 몰랐는데 이 초당 옥수수가 저도 뭐 원래 처음 알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고소득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초당 옥수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저 전망이 이게 저도 이거 이제 지금 한 2,500평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려가지고 좀 이제 더 이제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원래 해보니까 아주 이제 고소득 작물이라고 이제 그런 평가도 되고 농작물도 잘 되고 하니까 이제 초당 옥수수 재배 면적은 2015년 20헥타르에서 올해 260헥타르, 5년 동안 무려 13배가 늘었다고 하네요. 초당 옥수수는 식감이 좋고 다른 옥수수에 비해 당도가 20, 30%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있고 장 건강이나 다이어트 효과에 좋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초당 옥수수 재배는 여러 장점이 있다는데요. 먼저 3월 종자 파종을 시작으로 밭에 옮겨 심고 수확까지 재배 기간이 85일 정도로 짧다는 점. 비닐 터널 재배 방식으로 단순 노지 재배인 육지와 달리 6월에 조기 출하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유통면에서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높은데요. 5월 말 기준 터널 재배하여 조기 출하된 초당 옥수수의 밭대기 가격은 3.3제곱미터당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형성됐는데요. 옥수수 10개에 20,000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제주산 초당 옥수수는 단순 노지 재배인 타 지역에 비해서 3월에 조기 터널 재배를 통해 6월에 조기 출하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시기에 다른 작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품새 시장으로서 초당 옥수수가 생산되면서 여러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 환경농협 유통센터에서는 초당 옥수수 선별과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크기와 품질을 살피며 깐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cm 이하는 하치로 들어가고 이상하다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열매가 이때까지 와요. 이거는 파치. 서부 지역에서는 초당 옥수수가 새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공선 출하회를 조직했는데요. 한경농협과 제주농협 공동사업법인은 업무 협약을 맺고 초당 옥수수의 유통 및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초당 옥수수 현재 작업한 물량은 인근 농협과 저희 공선회 회원 초도 물량 이렇게 나오는 걸 합산해서 약 6만 개 정도 작업이 돼 있고 앞으로 약 150만 개 이상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초당 옥수수 유통은 제주지역 공동사업법인과 유통 업무협약을 맺은 상태로 홈쇼핑,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대형 업체를 위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 품질별로 엄격하게 선별 포장된 제주 초당 옥수수. 이미 온라인을 통해 예약 판매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지난 10일에는 올해 첫 홈쇼핑 판매도 진행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생으로 과육채로 그냥 네. 껍질 벗기자마자 들 수 있는 초당 옥수수.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네. 100% 제주산으로 들고 시간이에요. 그렇죠. 시즌 첫 공개하는 너무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고 이 시간만에 기다려오신 우리 어머님들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홈쇼핑은 금일 그 방송도 있는데 그 최소 6만 개씩 이렇게 발주가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주일에 방송을 통해 더 많이 이게 발주가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여름 별미 간식으로 인기몰이 중인 제주 초당 옥수수. 서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좋은 품종 보급과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제주 초당 옥수수가 앞으로도 쭉 사랑받기를 바랍니다.